아우. 야, 진짜 맛있다. 자, 오늘 가볼 곳은 쿠쿠 목포점입니다. 야. 야, 여기 또 목포점 우수가맹점으로 상도 받았습니다. 오. 아, 이미 17년도에도 받으셨고 이번에 또 받으셨어요. 야호. 자, 여기는 요리연구가 함영희 대표님께서 직접 운영을 하시는 곳이거든요. 야, 그래서 음식 퀄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또 좋다고 합니다. 기대가 됩니다. 아, 인산이네가 이럴 때 서는 말이구나. 와, 좀 꽉 찼어요. 어우. 자, 사랑하는 사장님들 안녕하십니까. 잡사입니다. 오늘 제가 온 이곳은요, 쿠쿠 목포점입니다. 여기가 저희 그 가족들이랑 저희 시골 부모님도 굉장히 또 이거 좋아하셔가지고 자주 여기 좀 식사를 하러 왔었는데, 오늘 너무 또 기분 좋게 여기 사장님께서 저를 또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예, 오늘 식사를 한번 하러 오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영상을 보시기 전 미리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쿠쿠 목포점에 콘텐츠 제작 지원을 받아서 제작한 영상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아, 진짜 여기 몇 번 식사를 하러 왔었는데 지금 보니까 메뉴들이 되게 지금 리뉴얼이 많이 됐어요. 또 고급스러워진 메뉴도 있고 뭐 추가된 메뉴들도 있고, 와, 좀 기대가 많이 되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더 뜸들일 거 없이 음식 한번 딱 보여드리고 음식 한번 가져와서 식사를 한번 제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거 초밥이 메인이라고 해도 다른 맛있는 음식도 굉장히 많습니다. 오, 여기도 고갈비찜, 팔보채, 아, 꼬바로 마라 크림찜이다. 아우, 크림 파스타. 우, 이것도 고추 잡채, 간쇼 새우, 야끼 우동, 아유, 나시고랭, 와, 윙, 콩잎, 채소들, 오리운제구이, 새우구이. 오, 이쪽은 또 튀김 코너들. 어, 치킨들, 충권. 어휴, 묶어놓으면 콘, 옥수, 패스츄리인가? 추러스. 추러스 새우. 요거는 집게다리요. 찍어드린 소스들까지. 그래서 역시도 한국인 밥심이죠. 장어 덮밥, 겉절이. 오, 육회, 샐러드. 이건 종 샐러드들. 자, 야, 여기 모래부터 시작해가지고, 오, 목껍질, 문어, 꽃돔, 새우, 게장, 연어. 미역국이랑 뭐 스프, 뭐 죽, 양송이 스프, 인살밥도 있는데, 저는 애 데리고 와가지고 아직 애가 딱 자극적인 못 먹으니까 요런 거에 또 애기 또 밥을 먹이거든요. 랍 먹고. 아, 그래도 역시 메인은 초밥 아니겠습니까? 오, 이야, 오늘 옥민어, 광어, 뭐 가리비프 해가지고, 야. 부남 롤. 와, 야, 별로. 샤클리. 이거 다 직접 베이커리 직접 여기서 다 만드신 거예요. 야, 진짜 대단하다 진짜. 요거트를 비롯한 여기는 각종 반찬들 이런 거. 오. 야, 쇼케이스 보세요 이거. 오, 여기 고급스러운 쇼케이스 안에는 직접 베이킹한 각종 케이크부터 해가지고 음식들. 오. 야, 이 고급스러운 쇼케이스 안에 방금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오, 직접 다 조리한 각종의 베이커리들이랑 이 케이크들. 오. 야, 이미 이걸로 끝났다. 아우. 전부 다 여기서 직접 조리를 하십니다. 오.
어우, 담은 맛있는 과일들. 야. 야. 살짝 얼려놓은 방건지도 있고, 뭐. 아이고, 타코 와사비. 음료 10회부터 해가지고, 야, 오렌지 주스, 시리얼, 아, 눈꽃 빙수도 만들 수 있습니다. 눈꽃 빙수. 어우. 이렇게. 자, 소프트 아이스크림, 음료수 역시 무한으로 즐길 수 있고요. 아, 그리고 뭐 각종 커피, 오, 율무차. 자, 두 번째 P5는 메로구이. 야. 활전복장. 완도 살아있는 전복으로 해가지고 만든 전복장이거든요. 아, 오직 쿠쿠 목포점에서. 자, 다음 빅5는 대마키입니다. 아, 마지막 빅5 홍게입니다. 오, 홍게는 주말 한정. 보실 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빅5 먹을 만큼 일단 좀 가져왔습니다. 대마킹, 또 홍게하고 메로구이, 활전복장, 구슬 아이스크림, 빅5. 아, 오늘 날이 덥긴 덥네요 진짜. 자, 빅5 먼저 좀 가져왔습니다. 아, 일단 먼저, 아, 더우니까 구슬 아이스크림. 어따, 식감 재밌네. 아우, 달큰 알갱이들이 딱 터지는 게. 아, 이건 애뿐만 아니라, 이거 어른들도 살짝 좀 씹는 재미가 있어가지고 좀 좋아할 것 같아요. 후식으로 한번 또 이거 먹어보고. 야, 홍게. 사실 여기 서해남부 이쪽, 목포 이쪽이 홍게나 대게가 좀 귀하거든요. 야, 그래서 또 홍게를 또 무한으로 즐길 수 있다니까. 와. 오직 쿠쿠 목포점에서만. 와, 기가 막히다. 막전이니까. 야. 아유, 여기 저도 그렇고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좋아해가지고 식사를 자주 하러 왔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지금, 와, 리뉴얼이 엄청 많이 돼 있어요. 추가 메뉴도 엄청 많이 다양하게 좀 돼 있고, 이 음식이나 이 맛 퀄리티도 상당히 좀 높아졌어요. 야, 김 향 안에 밥이랑 달걀, 날치알까지 들어갔는데 이게 맛이 없으면 안 되죠. 진짜 맛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순까지 딱 적당히 잘 씹히는 게 배합이 진짜 좋네요. 아. 메로구이. 야, 나 이거 지금 풀려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야, 기가 막혀 진짜. 짭짤하면서 입에서 딱 씹히는 살 탄성도 좋고요. 전복. 에이, 이건 뭐 먹어보기도 전에 활전복인데 말 다 했지 뭐.
오직 활전복에서만. 아, 애들이 얼리지 않는 것도 얼었다 해동을 시킨 게 아니다 보니까 안에 물기를 머금고 있어서 좀 촉촉해요. 아, 이게 기가 막히다. 뭐야? 나는 간장해가지고 또 맛도 깊고, 아우 기가 막힙니다. 아, 야, 홍게 참 너 반갑다. 주말에 오시면 이것만 드셨어도 무조건 이득이야 내가 봐서. 근데 아직까지도 지금 퀄리티 좋은 먹거리들이 앞에 가득 있어요. 아, 이게 무슨 말이냐, 오면 무조건 이득이다 이거예요. 아, 맛도 훌륭하고 음식 하나하나에 재료 퀄리티도 훌륭하고. 짜옹. 자, 초밥, 회 이런 거에 식사를 한번 떼어봅시다. 그리고 폭립이랑 채소, 훈제 요리. 또 군함. 군함 또 안 먹으면 안 되죠. 쉐아, 소주까지 오니까 또 텐션이 좀 더 업되네. 아유, 한잔 해야지. 쏴서. 연어, 아유. 아우, 아우, 밥 탈진도 좋고 기가 막힙니다. 아우, 이거 돔. 아우. 나 이게 다 껍질인 쪽을 살짝 구워놓으니까 씻는 증가감이 너무 즐거워요. 아우, 더 쫀득해진 느낌이고. 다음 장어를 좀 공략해 볼 건데, 일단 장어 덮밥. 오우, 야. 자, 그리고 복껍질 요거, 이거 좀 콜라겐 씻는 그 느낌 좋아하시는 분들 좀 좋아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좋아합니다. 아, 여기 있으니까 좋네. 육회 또 한 잔 안 해볼 수 없죠. 아유. 육회하기 육회에다가. 아, 감사합니다. 네, 서서. 어우야, 열무김치 맛있다. 확실히 요리 온가 선생님께서 직접 운영을 하시니까 반찬 이런 것까지 다 세세하게 신경을 많이 써주신 것 같아요. 어우, 요런 반찬들까지 많이 써줬습니다. 초밥에 또 한 잔. 홍맥이. 야, 문어의 무순. 이거 진짜 죽여주죠. 문어의 무순. 아, 와사비 간장장 싹 찍어서. 야, 절대 무너지지 않는 이 맛. 아우, 무슨 일이야. 아, 딱 미안합니다. 네. 야, 이건 가리비. 가리비 줘봐.
찍어야 돼. 아이고. 봐봐. 아우, 꽃돔. 야, 요거 저는 꽃돔 요런 거 담백해가지고 요런 거 좋아합니다. 자, 아, 우리 군함. 요 지금 꼬막 군함. 아, 그리고 멍게 군함. 아우, 군함도 한번 먹어봐야지. 쏴쏴. 야, 씹자마자 멍게 향이 쫙 빨려 들어와요. 와우, 꼬막. 야, 진짜 맛있다. 진짜 매콤하게 양념이 잘 돼갖고, 아우, 기가 막힌데? 채소도 한 번씩 먹어줘야 돼요. 야, 이거 콩잎. 야, 이거 훈이 나는 좋은 게 괜찮은데? 닭와사비. 아, 이거 꼭 먹어야지. 저는 그리고 맨날 여기로 초밥 먹으러 오면은 엄마가 넌 도대체 이걸 왜 먹냐? 생선 초밥은 이 먹을 배도 아까운데 이걸 왜 먹냐 하시는데 이게 맛있어서 먹거든요. 이게 괜찮은데. 나 뭐나? 요거지. 요거지, 요거. 아. 야. 아. 뭐 일단 중식 그리고 아유 튀김류 아유 과일 다 해가지고 그리고 여기 오셔가지고 소주 같은 거 드시는 분들 제 말 듣고 한번 요거 드셔보세요. 양송이 스프 후추 딱 넣어가지고 요것도 소주 안주 기가 막히거든요. 아, 스프에 소주. 아, 옛날 생각난다. 진짜 가난할 때 옛날에 이 스프에 소주 많이 먹었었는데. 아, 쏴쏴. 아우. 야, 크림이 아주 좋다. 자자. 발보채. 난. 살짝 매콤, 짭짤, 은은한 매운맛까지. 안에 씹히는 이 해산물 식감도 좋고, 좋았어! 거추잡채, 유슬고기, 채썬, 채소, 버섯들. 아, 수고하세요. 타코야끼.
진짜 먹을 것도 많은데 저 이거 지금 갖고 왔는데 아직도 맛 안 본 게 너무 많아요. 진짜 종류도 많은데 아 하나하나 무슨 맛이 별로인 게 없어요. 아 요거 요거 과일이 진짜 상큼하면서 입에 아 나 먹기 전에 벌써 입에 침이 돌아. 이 씨 톡톡 터지는 게 기가 막히거든요. 오야 오 난 좋아 이거. 칵테일 소주처럼 여기다가 아, 과일도 프레시하네. 어우. 여러분, 생각보다 이 소주의 과일 조합이 괜찮아요. 탕수육에도 소주 안주 좋죠. 그럼 보면 소주는 뭐 안 어울린 게 없는 것 같네? 제 이런 이론을 따라 보면. 쏴서. 맞아. 야, 방거지. 아. 자, 마지막은 직접 여기서 다 베이킹한 베이커리나 이런 거랑 어우, 후식으로 푸딩 그리고 초코, 아까 초코 폭포 거기에 있는 그 앞에는 빼빼로하고 초코 묻혀가지고 그리고 아 아이스 아메리노까지 후식까지 완벽하다. 야. 아이스 아메리카노 직접 베이킹한 이 케이크나 후식 아우 마무리까지 너무 완벽합니다. 저도 이제 단골을 자주 다녔던 곳이지만 지금 너무 또 훌륭해졌어요. 더 최근에 이거 리뉴얼한 모습이 야 메뉴도 다양해졌고 음식 퀄리티도 훨씬 좋아졌고 기존에 혹시나 와보신 손님들도 지금 오시면 또 다시 또 놀라실 겁니다. 이건 뭐 업그레이드란 말을 벗어나서 와 어마어마해졌어요. 더 여러분들 혹시나 목포 여행 오셔가지고 가족 끼리 또 여행 오셨다 그래서 가족 모두가 만족할 만한 식사 아, 뭐 해산물이든 뭐 고기 종류든 튀김이든 뭐 이런 종류로 해가지고 전부 만족하실 수 있는 식사 하실 만한 곳을 찾는다 그러면 저는 무조건 여기를 추천합니다. 쿠쿠 목포점 그리고 이 빅파이브 이거는 오직 이 쿠쿠 목포점 이곳에만 있으니까 혹시나 다른 곳과 좀 헷갈리지 마시고 네. 이거 드시고 싶으시면 꼭 쿠쿠 목포점으로 오시는 거 제가 미리 사전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곳은 없어요. 진짜 기가 막히게 너무 오늘 맛있게 한번 잘 먹어봤습니다. 아. 사랑하는 선생님들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시간이었습니다. 좋은 음식 제공해주신 쿠쿠 너무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쿠쿠 목포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